예, 안녕하세요. 봉스입니다. 오늘 작업할 차량은 테슬라 모델 3 운전석 펜더와 도어 블렌딩 작업이 있겠습니다. 예, 간단히 설명 하나 드릴게요. 첫 번째 클리어 컷을 뿌리고 나서는 5분에서 10분 정도 프레쉬 타임을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. 그 이유는 두 번째 클리어 컷이 바로 두껍게 올라가 버리면 이제 일단 클리어를 흐릴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.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핀홀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. 이제 핀홀이 심한 경우는 다시 다 제거하고 다시 뿌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 점 유의하시고 클리어 뿌릴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.